경상북도 체육회는 6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경북도민체전 개최지로 울진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북도 체육회는 이날 오전 체육회 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당초 신청지역인 김천, 예천, 울진 등 세 지역에 대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예천과 울진을 후보지로 압축한 뒤 오후에 이사회를 열어 투표로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먼저 울진이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지지해주신 도체육회 부회장님들과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함께 경합한 김천시와 예천군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유치 경쟁에서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뛰었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및 기관 단체장들이 솔선할 최선을 다한 결과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한 뒤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